아, 일단 바꿔본다고요? 아니, 이게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걸 드리냐면 잊어먹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번 내가 또 접해보면서 예,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또 지나간 것 중에서는 또잘 기억이 또 사라진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시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뭐, 내일이면은 뭐, 하늘에 떠 있나요? 비행기 타고 쭉. 예? 아, 목요일부터요? 아, 벌써 예약은 다돼 계시겠군요. 아, 괜찮아요. 편하게 갔다 오시면 되죠. 편하게. 네. 가서 잘 하시면. 자, 아, 우리 이제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떨어지는 편이다라면 틀리죠. 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예, 그런 자산이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저당권, 예,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부러 대출을 일으키는 임대 사업자분들도 계신 거예요. 세금에 대한 공제 때문에. 순수히 자기 돈으로 다 세를 이제 임대 사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대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제 위험 나오죠. 위험이라는 게 1번 지문에 나오죠. 예상한 결과하고요.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위험.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3번의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 변동에서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위험이란 예,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정부가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금의 부담을 예, 늘린다든가, 대출 규제를 강화시킨다든가, 이러면 이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오죠.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서. 그런 게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시중에 왜 다주택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임대 사업자로 유도를 하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고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또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원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이 임대 사업자들은 대출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자들이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하려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또 쉽게 줄수 있는 게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세금 부담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춤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멍이 사라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구조가,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대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위한 금융 상품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사라진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러죠. 개발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니까 틀린 거죠. 예, 유동성 위험은 고가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가면 투자 수익과 위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올바른 것을 물어봤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위험 중에서 금융위험이 있잖아요. 금융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죠. 예, 투자할 때
지분이 있고 저당과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분은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게말 그대로 융자를 받는 거거든요. 이걸 융자를 받으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 위험이. 이게. 융자를 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금융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면 돼요.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3번에 가면 3번 질문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5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것은 일반 상품과 달리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용이하다 그러면은 틀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동성 위험을 얘기하니까. 그럴 때 이제 1번에 보면 장래 기대되는 투자 수익의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작아진다고 그러죠. 그럼 틀리죠. 여기서 보면 조건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뭐 얘기하겠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부동산 투자론에서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투자자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잖아요. 이 사람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요. 그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죠. 예, 투자 안에 있으면 이 중에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네요.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예, 네,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으면, 대가. 그 대가가, 그렇죠. 얘가 얘보다 크면.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아까 같은 체계적 위험.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위험이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랬을 때 1번 질문에 장래 기대되는 투자 수익의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작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대가를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이 금융 위험에서 유발되는 거죠. 여기서 차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지렛대 효과를. 여기에서의 지렛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라는 게. 그쵸, 그쵸. 거기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해서 우리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저당권, 전세,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한 대로 요즘 갭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세 안고 투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시킨 게 갭투자를 줄이겠다 뭐 이런 거죠. 그거를 방치했더니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작용도 따르죠. 집값이 올라가면 관계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갭투자 들어간 사람이 빼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법이 난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빼주기 힘드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를 이용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도록 유도해갖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전세자들이 보증금 못 찾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피해자가 속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전세금에 대한 융자를 받는 게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 집을 세를 놓고 전세를 얻게 되는 때 자기가 세를 놓는 집의 주택 가격이 그게 얼마죠? 6억인가 얼마를 넘어서게 되면 전세 대출을 못 받을 거예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 자기가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거 전세 놓고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전세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값 상승하게 되면 또 차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어떤 양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이 단출해요.
이게 뭐 핵가족화 시대니까 부부 두 명에다가 어린아이 한명 있는데 자기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30평형 아파트면은 너무 넓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집을 전세를 주죠.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 받고 자기네는 20평형 때또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 전세금을 안고 차익만 투자하는 케이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많고 그걸 맹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당국자가 시장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쭉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어떻게 규제하면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꼼짝마다가 됩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를 이게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학자, 공인중개사, 그렇죠? 현재 임대 사업하는 사람, 예, 그리고 실제 현재로 갭투자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청회 때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가 쭉 나오면은 수렴을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근데 과연 이제 누가, 예, 그걸 또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 4번에 가면 3번이 있죠. 투자 금액에 대한 차입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돼요? 예,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일단은 금융 위험이라는 게 이거를 안고 들어가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차입을 동반하면 무조건 금융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의 계산에 대한 문제 있죠. 그 5번하고 이제 7번 뭐 이렇게 예,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의 계산 있죠. 예. 우리가 일단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총자본 수익률 있죠. 이거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종합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총 투자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보면은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을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상승을 통한 차익이 있죠. 예,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자기자본수익률을 우리가 지분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걸 또 종합환원율 또는 지분환원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투자액이냐면, 그렇죠? 지분투자액에 대한 지분수익의 크기를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분수익이 있죠. 예, 지분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순영업소득에서요, 이거 빼주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요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가유순 전후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거를 공제하면은 세전이 나온다고요. 결국 이게 지분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내가 빌린 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빼주는 거예요. 빼고 남는 게내 지분으로, 내 주머니로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거기 문제 보시면 1억 원을 투자하면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부동산 있죠. 예. 2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자율 20%,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방식으로 빌려서 투자하고자 한다. 이때 투자자의 1년간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냐고 주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분 수익을 계산할 때는 거기 보시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2천을 투자해서 2,600의 수익이 나온 거죠. 근데 8천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 20%. 8천에 20%면 1,600이죠. 2,600에서 1,600 빼면 2,000분의 1,000 하면 0.5니까 50%죠. 곱하기 100 하면.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50%. 원래는 자기가 1억을 투자해서 2,600이니까 26%잖아요. 그렇죠? 1억을 투자해서 얼마? 2,600이니까 종합 수익률은 26%잖아요.
근데 빌려서 투자했더니 50%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내용상에서 구성했을 때 이거 왜 기억하시나요? 종합수익률 있죠.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죠. 그러면 지분수익률 있죠. 얘가 종합수익률보다 커지죠. 그래서 정해지렛대가가 나오죠. 지금 보면은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6%. 근데 빌린 게 20%잖아요.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죠. 50%. 계산하지 않더라도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면은 정해지렛대가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대한 것 있죠.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일단 기억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기억이 들어가는 답 빼야 돼요. 그러면 1, 4, 5가 답이 아니죠. 그럼 남는 게 2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답이고 디귿이 틀리면 3번이 답이죠. 디귿을 봤더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있죠. 예, 그럴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낮췄을 때가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부채 비율을 낮추더라도 대출 이자가 비싸면 정의 레버리지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리을에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때 있죠.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종합 수익률하고 얘하고 같죠. 저당 수익률하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융자를 받으나 안 받으나 지부 수익률의 크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걔도 근래 시험에 또 썼었어요. 같을 때는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짜리잖아요. 총투자액이 10억. 여기서 1억의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라고요. 10억 투자해서 얼마? 1억이니까. 그럼 10%겠죠. 근데 여기서 9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얘를 10% 이자로 빌렸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10%잖아요. 빌린 게 10%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죠. 그럼 지분 투자가 1억이란 말이에요. 9억을 빌렸으니까. 그러면은 1억에서 뭐 이자 빼줘야겠죠. 9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야? 9천. 1억에서 9천 빼면 남는 게 1000이죠. 1억 대비 1000 하면은 10%죠. 변화가 없잖아요. 융자를 받으나 안 받으나. 수익률의 크기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그래서 종합 수익률보다도 대출 이자율을 싸게 빌리죠. 그럼 정해지렛대가 나오고 더 비싸게 빌리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니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부 비율이 50%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고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라고 해놨죠. 이게 기출에서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할 때 어떻게 해드렸냐면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해서 요 글자 딴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보면 종합수익률을 몇 프로 줬어요? 총자본수익률 종합수익률이 10%라고 줬죠? 저당수익률은 몇 프로? 8%. 그러면 자 10%. 그 다음에 여기 부채비율 구해야 되죠? 예. 근데 대부비율이 몇 프로예요? 50%. 그럼 부채비율은?
우리 푸는 요령 알려줬죠? 대부비율이 50%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잖아요. 근데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럼 몇개 50이죠? 50분의 50 하면 1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1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얼마예요? 2잖아요. 2 곱하기 1 하면 2죠. 10에다 1을 더하면 12% 나오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주고 그때 이거를 11%라고 줬다고요. 11%. 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예. 근데 이게 한번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가 안된 케이스고요. 괜찮아요. 뭐, 계산에 대한 것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볼 때도 하셨겠지만은, 들어가서 문제 푸실 때는 계산 또는 박스 이용의 문제 있죠. 지문 많이 주고 이게 맞는 게몇 개냐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점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쟤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40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민법도 넘어가서 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제 못한 거 넘어갔던 애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산은 마지막에. 그리고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시험을 이렇게 한두 번씩 보신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문제 풀다가, 개론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이죠. 민법이 41번부터 80번이에요. 근데 이 40번 문제 중에서 계산이 평균 9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31잖아요. 이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가 한 4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걔들 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몇개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남는 게 27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푼다고.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력이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요. 이걸 풀면은. 그리고 민법을 넘어가서 풀면은 충분히 풀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할 거라고요. 풀기는 다 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다 풀고 난 다음에 민법에서도 답을 바로 찾기 어려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풀면서. 그러면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얘도 6점이 넘고 얘도 6점이 넘으면 가장 좋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따기가 힘들면 여기서 한두 개라도 더 플러스가 돼야 될것 같으면 이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죠. 느낌이 있어요. 시험에서 부딪히면은 야, 학개론이 어렵다. 민법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애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시간을 가면서 답은 도출이 힘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의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왔던 애 쪽에서 답을 조금이라도 구해보는 게 확률이 더 커지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되죠. 저희가 이게 성적순으로 자르는 시험 같으면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있죠.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의 투자 대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해놨죠. 주택가격이 얼마예요? 예, 20억이에요. 자, 20억일 때요.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A를 보게 되면 주택가격이 20억, 자기 자본이 20억, 차입금이 없죠. 예,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죠. 종합수익률 구하죠. 그럼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20억. 거기서 따놓은 순영업소득이 2억이죠. 그럼 얘10%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죠. 그러면 얘도 10%죠. 그렇죠? A는 총 자본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똑같아요. 차입이 없으니까. 네, 근데 B 같은 경우는 자, 종합 수익률은 10%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틀려지죠. 거기는 차입이 있죠. 얼마? 18억을. 예, 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은 2억이잖아요. 2억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 빼야죠. 예, 18억에 대한 몇 프로? 8%. 8%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4,4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게
그럼 한5,600 정도 나오겠죠. 그럼 2억 대비 5,600 하게 되면 몇 프로? 그러면 28% 나오죠. 그래서 답이 2번에 A는 10%, B는 몇 프로? 28%.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당연히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왜? 총자본 수익률이 크잖아요. 총자본 수익률은 10%인데 저당 수익률이 8%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나마나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8번은 점핑하세요. 다음에 올 때 이거 이제 설명해. 왜냐하면 뒤에 계산 문제가 또 있어서 지렛대로 배열이 아마 거기서 조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예, 문제 9번이 있죠. 예. 아, 기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죠. 자, 우리가 이제 종합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은 1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1년간의 임대 수익이 있죠. 예. 임대 수익이 얼마라고 줬냐면 연 5천만 원이라고, 아, 3천이라고 줬어요. 근데 가격 상승률이 2%잖아요. 그러면 10억에 2%면은 2천이죠. 그러면 3천하고 2천을 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5천이죠. 예. 10억 대비 5천이면은 몇 프로? 5%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받지 않을 때는요. 종합수익률하고 자기자본수익률이 있죠. 똑같죠. 네. 5천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융자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A 기억은 5% 조건에서 살펴봐야죠. 그러면 번호가 딱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 융자를 받았을 때 있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이제 융자를 얼마를 빌렸냐면은 50% 빌렸어요. 그러면은 5억은 내가 투자한 돈이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었어요. 5천에서 5억 빌렸죠. 이자율 몇 프로로? 4%. 5억에 4%면 2천이죠. 그러면 5천에서 2천 빼면 남는 게 3천이죠. 예. 그러면 5,6,30이니까 예, 6%죠. 몇 프로? 6%. 그러면 빌리지 않았을 때는 5%. 빌렸을 때는 몇 프로? 6%.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근데 여기도 당연히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게요. 얘 5%잖아요. 이자율이 4%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6% 커지죠. 항상 그럼 불변이에요. 그죠? 예,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백분율이 주어진 경우죠. 예. 자, 갑은 차입자금을 활용해서 A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A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 15%. 대출금리는 몇 프로? 10%.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비율은 50%래요. 이게 80%로 높아진다면 갑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포인트가 변하냐? 이런 얘기죠. 예, 이거 퍼센트포인트로 해줘야 돼요. 그냥 백분율을 하게 되면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이제 몇 프로 투자했다면 빌린 돈이 몇 프로냐면 50%였었죠. 그럼 내가 투자한 게 50%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15%예요. 15%일 때 그 대출 금리가 몇 프로? 10%잖아요. 그럼 15에서 10을 빼면 남는 게 5죠. 50분의 5 하게 되면 몇 프로? 이게 10% 15에서 10% 5%죠. 50% 빌려서 이게 10%니까. 그죠? 빌린 돈이 이제 50%고 이자율이 몇 프로? 처음에 대충 10%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5%죠. 그러면 15에서 5를 빼면은 남는 게 10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20%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빌린 대부 비율이 50%잖아요. 50%인데 이자율이 10%잖아요. 50에 10%면은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의 이자 수익, 이자가 5%니까 수익률이 지금 15%잖아요. 그러니까 15에서 5를 빼면 10% 남잖아요. 그럼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 비율이 80%로 늘어나죠. 이거는 이제 빌린 돈이 몇 프로? 50%고 이게 80%로 늘어나게 되면 이게 20%로 바뀌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몇 프로고? 예, 15%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빌린 돈이 80%잖아요. 80%에 대한 이자율이 10%니까 얘가 8% 나오죠. 그럼 15에서 8을 빼면 얼마? 7%잖아요. 20분의 7 하니까 얘가 35%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20하고 35% 있죠. 예, 차이가 15%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 대부 비율이니까 클수록 무슨 비율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제 요거죠. 이렇게 처음에 계산할 때 50%를 생각 못하고 10%라고 생각해서 15에서 10을 빼면 남는 게 5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빌린 돈에 대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바꿔서 1억짜리예요. 1억짜리 부동산인데 내가 투자한 돈이 5천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1,5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일 때 15%니까 1,500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빌린 돈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5천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10%. 5천에 10%면 얼마겠어요? 500. 그러면 1,500에서 500을 빼면 얼마? 1,000 남을 거 아니에요. 5천분의 1,000 하면 20% 나오죠. 그 얘기죠. 금액으로 대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근데 이런 형태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아닌데 왜냐하면 한번 접하게 해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백분율을 대입해서도 계산할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종종 저부 저런 식으로도 계산, 이게 패턴이 세 가지예요. 예, 세 가지인데 출제자들이 계속 이런 배열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 배열이 한번 나온 거예요. 한번 나오고 이게 15일 때 나온 거예요. 예, 한번 나오고 예, 이게 반발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융자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근데 제가 저기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계속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또 항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지금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에 대한 관계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위험과 수익률이 있죠. 왜 또 여기서 끝냐면 뒤로 넘어가면 바로 또 계산 문제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자꾸 해보면 간단한 것들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안 넣을 수가 없는 게요. 일단은 계산 문제가 투자론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제했던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나중에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간단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그때는 확실하게 이건 포인트 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툭 가면 곤란하고 한 번은 들여다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오게 되면은 아까 그 우리가 계산 때문에 생략했던 11번 문제 있죠. 예, 걔도 11번이 아니군요. 8번. 예, 8번을 풀이하고 해드릴 테니까. 예, 예.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면은 거기도 풀이 거기서부터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자, 어쨌든 휴가는 잘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그죠? 재충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피할 때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뭐 기운들 내시고, 예? 우린 일당 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예, 그래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